어우 이 맛이야. 오늘의 극과 극 면요리 최강전 담백한 월남쌈 구이 샤브 쌀국수와 매운맛의 최강자 해물짬뽕의 한판 대결. 자 지금부터 극과 극의 매력 속으로 다 함께 출발. 우와 맛있겠다. 짬뽕 전탕. 먼저 하얀 육수의 진한 감동을 찾아 떠납니다. 여기도 여자 저기도 여자 무슨 모임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 여성들이 좋아하네요. 왜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계신 거죠? 혈중염이 없을 것 같고 이 쌈하고 이 육수하고 이렇게 싸먹으니까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음식 같아요. 그런 음식이 뭔가요? 요즘 이제 채소를 많이 좋아하니까 이런 거 먹으면 좀 웰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그 고기도 같이 싸먹어서 더 맛있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아유 어머니 좀 알려달라니까요. 맛있는 거 같이 좀 먹으면 안 돼. 여심을 사로잡는 이말 때문이죠. 이리 봐도 맹숭 저리 봐도 맹숭 대체 정체가 뭐유? 응? 이것이 바로 여심을 사로잡은 월남쌈 구이 샤브 쌀국수입니다. 긴 이름만큼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에 그리고 와. 이렇게 각종 해산물 그날 그날 들여오는 싱싱한 채소가 상을 한가득 이렇게 풍성하게 채웁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요? 항상 거하게 받긴 했는데 이 갈팡질팡 요거 이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통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을 맛있는 월남쌈 구이 샤브 쌀국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첫 번째 신선한 야채를 육수에 넣습니다. 그래야죠.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신선한 채소를 퐁당 빠뜨려 봄 향기를 멀리 멀리 퍼뜨리세요. 이렇게. 두 번째 구이를 원하신다면 불판에 좌르르 윤기나는 고소함. 아 이렇게 옆에다가 놓는군요. 샤브를 원하신다면 육수에. 육수에 데친 깔끔함. 이야.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는 맛이죠.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데요. 세 번째, 레몬수에 적신 쌀피에 각종 야채와 고기를 올려놓겠습니다.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쏙쏙 골라 마구마구 얹으세요. 자, 이제 쌈을 다 싸셨으면 소스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일본 된장 스미소스, 태국 액젓 피쉬소스, 아... 매콤한 쑥기소스. 예. 자, 드셔보세요. 예, 절 주세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찰랑찰랑 익혀 먹고 지글지글 구워 먹고 퐁당퐁당 받들이고 뒹굴뒹굴 굴려 꾹꾹 집어먹는 재미가 일품이죠. 아 맛있어 보입니다. 고기랑도 같이 싸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물이랑 같이 예. 국물 맛도 괜찮고 시원한 맛이고요. 예, 여기는 다른 곳에서는 고기면 고기, 해물이면 해물, 생선이면 생선만 먹게 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를 다 먹을 수 있어서 또 이런 쌈에 같이 싸 먹으니까 맛도 다양하게 느낄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식구마다 식성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고기를 선호 안 하는데 어른은 오리고기 선호하고 각자 취향에 맞게 이제 입맛에 맞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늦은 시간에도 와봤는데 뭐 야채 의지라서 그런지 뭐 의외 일단 부담도 없고 그 다음 날 예 우리가 굉장히 가벼워서 늦은 시간에 먹기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식 고기가 베트남 음식을 만나 절묘한 맛의 조화를 이루면요 이것이야말로 행복 만찬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자, 끝이 아니라고요? 쌀국수입니다. 30초 정도만 끓여서 드시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쌀국수는요, 이 숙주나물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데요. 건강은 올려주고 칼로리는 낮춰주는 다이어트 효자 음식이죠. 한호박을 넣어 푹푹 끓인 죽으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요. 배불러서 행복합니다. 이야 먹을 게 진짜 많은데요. 웰빙식으로 소화도 잘 되고 단백하냥 좋아요. 단백해서 좋아.
야, 저기 아저씨 한 입만 줄래? 혼자 먹네. 어? 채소가 입안 가득 봄 기운이 향긋하게 퍼지는 이 맛. 여자란 먹으란 법이 있나요? 이렇게 아저씨도 반했다고요. 아, 다른 집에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감히 양지 쌀국수나 이런 걸 얼큰하게 해서 먹었는데요. 여기 오니까 그냥 예전에 사우디에서 먹었던 야채 일일이 하나씩 넣어서 먹게 되고 고기하고 소스하고 넣어서 먹는 맛이 굉장히 기가 막히고 제 입맛에는 아주 최고입니다. 이 라이스페이퍼가 밀가루가 아니라서 자극적이지 않고 살이 안 찔 것 같아서 좋아요. 맛이 깔끔하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저희들이 먹기에는 딱 안참맞춤이에요. 뭐 소스나 양념들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깔끔하고 위에 부담도 없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놓은 것도 예쁘고요. 이렇게 샤브샤브도 고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샤브샤브로 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같이 이렇게 쌈하고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 쌀쌀하고 이럴 때는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걱정 없는 골라먹는 재미. 뽀얀 육수 속에서 건져올린 건강한 행복 한 끼. 어떠신가요? 자, 이제 매운맛의 전설을 찾아 떠납니다. 아니 여긴... 도배 중이신가? 야, 무슨 도배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셨대? 어? 어디죠? 아 저기요 아저씨. 네, 종이를 붙이고 들어갔대요. 아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가게 구석구석 남아 있는 손님들의 극찬이었습니다. 아~ 천장까지 빼곡히 자리 잡은 이 맛의 평가가 궁금한데요. 요리사도 반했다는 이 맛 어떤 맛이길래 그래요? 어? 네. 아, 어떤 맛이요? 아,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상장까지 주고 받고 또 난리도 아니요. 예, 그럼요. 상장이나 마찬가지죠. 손님들이 맛있다고 이렇게 소감을 써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되게 기쁘고 뿌듯해요. 아, 이게 저희 상장들 한번 보세요. 사장님 학창 시절 상장보다도 많은 것 아닌가요? 예? 아니, 단골이 6,000명? 어디 그 맛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주문 들어갑니다.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주십시오. 국짬뽕 하나요? 저는 냉짬뽕이요. 사장님 여기 손님은 왕짬뽕 하나요? 오 그리고 왕짬뽕? 맵게 좀 부탁할게요. 맵고 시원한 맛이요. 모두가 외쳤던 그 이름 매운 짬뽕이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우 짬뽕 맛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다간 큰 코다칩니다. 세상 그 어떤 짬뽕이 이보다 더 매콤하게 맛있을 소냐? 이야 불납니다 불나요. 우후. 일단 짬뽕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매운맛이 굉장히 독특해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여기 주변 친구들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괜찮다 해서 여기 오게 됐는데 사실 짬뽕을 그렇게 먹는 편이 아닌데 처음 시킨 메뉴가 짬뽕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맵지만 뭔가 매운 것보다도 더 깊은 맛이 있어서 끌리게 돼서 먹게 됐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그 매운맛은 절정을 향해 치달으니 매운맛 그것이 알고 싶다. 특명 맛으로 손님 울리고 손님 사랑으로 주인 울린다는 그 맛의 비결을 찾아라. 도대체 매운맛의 정체가 뭔가요? 네, 우리나라의 청양고춧가루 중국의 매운 고춧가루 그리고 월남고추 이 세 가지를 배합을 잘 해서 우리만의 짬뽕 매운맛을 내는 거죠. 한국, 중국, 베트남 이 맵기로 소문난 고추가 모여 황금 비율을 이루면 매울 것 같다고요? 그 매콤함의 마력은 당신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향이 올라오는 것 같네요. 맛뿐 아니라 영양도 팍팍! 고추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캡사이신은 체지방을 줄여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요. 제가 먹어야겠네요. 푸짐함에 놀라고 매콤한 향과 맛에 또 이렇게 놀라는데요. 이때 사장님 손에 미확인 물체 포착! 전복인가요? 전복에서 고맙습니다. 가게 앞 수족관에서 바로 갓 잡아 올린 탱탱한 전복 한 마리가요. 짬뽕 속으로 몸을 던지면 무기력한 봄, 허약한 체력에 강성범 씨처럼 불약한 체력에 활기찬 마음이 시작됩니다. 좀 더 줘. 하나 가지고 뭘. 싱싱한 전복 도망갈 때라 수조들이 바쁘게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원한 바다 향이 매콤하게 코끝을 찌르는 맛이란 이야.
보시다시피 해물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낙지도 들어가 있고 푸짐하네요. 이 집의 별미는 이 국수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면발이 끝내줍니다. 어라, 근데 면 컬러가 이상해요. 와, 신기하다. 뭐예요? 사장님, 면이 초록색이에요. 네. 채소값이 금값인 요즘 시금치를 갈아 반죽한다고시요. 철과 비타민이 풍부해 변비, 빈혈, 노화 예방까지 있다는 그 시금치 말인가요?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양만이, 무한 리필, 수제비, 면사리, 육수가 전부 다 리필! 무한 감동으로 선사됩니다. 부담 없이 외쳐주십시오. 무한 리필이요! 사장님 여기 리필해주세요. 여기도 리필이요! 사장님 여기 리필이요! 남성들이 많이 가겠어요. 그냥 밖으로 와요! 하지만 남기고 가시겠다면 뒤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도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데 사장님이 보이지 않네요. 사장님, 사장님, 우리 사장님 뭐하고 계신 사장님? 응?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예, 지금 저희 단골 등록 해주신 분들 달력에다 직접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체크해서 어디에 쓰시죠? 아,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문자나 전화를 드려서 생일날 오시라고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때 이제 그날에만 꼭 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 후까지 오시면 저희가 직접 생일 요리를 드리고 있어요. 맛에 반하고 정성에 반하고 인심에 홀딱 반해 한 번 오면 평생 단골로 예약한다는데요. 주섬주섬 사장님 뭔가 꺼내십니다. 만두가 평생 만두가 평생. 와. 가자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고객 감동 서비스, 손님 인증 핸드폰 줄까지 받아야 이 집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맛있게 잘 먹었고요. 양식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장님 굉장히 친절하셔서요. 너무 맛있게 먹고 갑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매운맛에 한번 울고 손님을 향한 감동에 또 한번 울게 되는 중독성 강한 짬뽕의 매서운맛 언젠간 꼭 먹고 말 거야. 오늘 저녁 무서운 짬뽕맛에 빠져보세요.